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6인치대 2분기 더길 라인업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은 오닉스북스의 포크3인데요. 국내 2분기 더길은 2019년 크레마 카르타지와 니디북스의 니디페이퍼 이후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고 플레이스토어로 자유로운 앱 설치가 가능한 중국산 2분기 더길의 범용성과 월등한 성능에 대항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 중국 보이회사에서 새로운 6인치 2분기 더길을 출시했는데요. 정확한 모델명은 보이의 라이크북 P6입니다. 출시 정가는 139.99달러로 10만원 초중반대 가격이면서 20만원 초반선의 포크3보다 디스플레이가 선명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끝판왕 포크3와 새로 나온 P6를 비교해서 2분기 더길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제품의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10만원 초중반선의 P6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P6의 램은 1GB, 기본 저장 공간은 16GB로 각각 2GB와 32GB인 포크3와 비교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프로세서 성능의 경우에도 긱벤치3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 스냅드래곤 636을 사용한 포크3가 P6보다 3-4배 이상 우월한 점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앱을 실행하는 속도를 비교해봐도 사용상에 있어 빠릿함이나 쾌적함은 포크3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웹페이지 브라우징 속도를 비교해봐도 포크3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불러들이고 상하 스크롤 속도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P6의 성능이 포크3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국내 2분기 더길과 비교해서는 P6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기에 P6 자체로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답답함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P6는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프론트 라이트 하나만으로 장시간 책을 읽기에는 웜 라이트가 있는 포크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피로감을 더 준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네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기기라 하기에는 안드로이드 8.1 버전을 탑재하고 나왔고 중국산 2분기 더길의 특성상 향후 안드로이드 버전과 관련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거나 설치할 수 없는 앱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C타입 충전 단자가 아닌 마이크로 USB 충전 단자를 사용한 것도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포크3와 동일하게 전원 버튼을 제외하고는 물리 버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물리 버튼의 상실은 두 제품의 공통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볼 기능을 탑재하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스와이핑해서 뒤로 가기나 홈화면, 멀티태스킹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제스처 기능을 탑재한 포크3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물리 버튼을 대체할 만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원하는 서드파티 앱을 다운받아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사용상에 있어 조금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1750mAh 용량을 사용한 P6가 1500mAh의 포크3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최대 밝기로 교보문고 이북앱을 30분 정도 사용해본 결과 P6는 9%, 포크3는 6%의 배터리 소모량을 보여주어서 총 합으로 보게 되면 두 제품의 사용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포크3가 앞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는 과연 어떨까요? P6의 가독성이 더 좋다는 평이 있는 만큼 두 제품을 나란히 두고 보면 같은 앱을 통해 같은 페이지를 동시에 펼쳐놨음에도 포크3보다는 P6의 바탕화면이 더 자연스럽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OG3보다 P6의 가독성이 더 좋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스마트폰 형태로 만들어진 하이센스의 A5 Pro CC나 A7의 경우에도 이 잉크 디스플레이 겉면에 강화 유리를 더 씌우게 되면 빛반사가 심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사히 강화 유리를 사용한 포커스3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P6보다는 조금 흐릿해 보이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P6는 화면이 선명하지만 스펙 어디에도 강화 유리를 사용했다는 말이 없고 얇은 유리 층간을 더 씌운 듯하기 때문에 HOG3보다는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약한 설탕 액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정리해보자면요, 가격은 P6가 훨씬 저렴한 대신 스펙은 HOG3가 멀뚱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독성 면에서는 P6가 더 좋은 느낌이고요. 대신 안드로이드 8.1 버전이기에 몇 년 뒤에는 사용 불가능한 앱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과 내비게이션볼과 제스처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조금 아쉽다는 단점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스펙을 선택하느냐,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북리더기 하나를 사서 엄청 긴 세월을 사용할 게 아니시라면 저렴하면서도 화면이 더 선명한 P6를 구매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HOG3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빠릿함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의 인내심을 발휘해준다면 P6도 쓸만한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빠릿한 성능과 P6보다는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인 안드로이드 10에 탑재한 HOG3만의 장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 하고요.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